지원농업 국내외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지원농업은 그 역사가 아주 인간이 식물을 재배한 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의 벽화에는 의사가 환자에게 정원을 산책하라는 그러한 권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목적으로 농업을 이용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시대. 그 정원이 주는 안정감. 유럽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정원이 굉장히 화려하고 예쁜 정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의 치유농업의 목적을 치유로 이용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1850년대 독일의 의사 닥터 슈레버 박사는 의사 처방전에 햇빛을 쬐고 흙을 만지고 채소를 길러 먹어라 하는 이런 처방전도 발급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치유농업의 역사라고 할수 있고요. 1950년대, 60년대에 들어와서 전문화가 되었습니다. 농장을 활용한 치유농업 활동. 그러니까 요양시설과 농장이 결합이 된 그런 형태들이 많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에는 이렇게 무상으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치유원의 치료가 약간 회의론이 빠져서 주춤하고 그리고 경제성이 없다 해서 잠시 주춤하는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치유농업의 유럽 국가들을 살펴보시면요. 유럽 전 지역에 3,000개 이상의 치유 농장이 있어서 대상자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녹색 환경,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요. 해외 치유 농업의 동향을 먼저 살펴보시면요.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기반을 하였고, 제가 앞에서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단순 생산에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다양한 농업이 가지고 있는 모든 다원적인 기능에 기반을 하였고, 국가가 체계화하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나 또는 지방 정부 또는 지방 간의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어 있어서 체계화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는 치매, 우울증, 조현병 환자를 대상으로 주로 많이 실시되었고요. 심리 사회적 지표를 활용해서 관찰을 하고 평가를 해서 효과 검증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우리나라 치유농업 정책이 의료 쪽에도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듯이 외국에서는 이미 이렇게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 소득 향상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복지 서비스도 향상되고 이러한 동향들이 있고요. 특히 선진국은 치유농업의 효과, 비즈니스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지원이 되고 있고요. 치유 전문가 양성을 통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심이 되는 건 국가가 체계화되고 그런 체계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게 가장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잠시 치유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요. 네덜란드는 가장 치유 농장이 많은 나라로 치유 농장이 아주 오래 한 50년, 1950년대 그 이전부터 활성화되고 있고요. 품질 관리 인증 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 농업이 국민 건강 보험과 연계가 되고 있고요. 이탈리아는 법률이 제정이 되었고 전국 사회적 포럼이 구성되어서 치유 농업을 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영국은 국가가 치유 농업 계획을 수립을 하고 지역별 치유 농장 파트너십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병원 및 사회재활센터 커뮤니티 녹색 작업장에 건강보험 자격증 치료 항목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의사 처방전에도 치유 농장에서 프로그램을 받고 오라는 그런 처방전도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앞서서 치유 농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정부부처 통합위원회가 구축되고 품질관리제도 및 치유농장협약제도 이렇게 주요한 제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까운 일본은 장애인은 고용형으로 또는 노인은 복지형으로 결합해서 농업과 복지연계협회가 설립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2020년부터 치유농업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3년이 흘렀는데
이러한 선진국들의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바쁘게 빨리 움직여야 된다는 거, 이런 내용들을 봐서 충분히 인지를 하실 거고요. 부처 간에 지금 굉장히 빨리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아마 조만간에는 제대로 마련된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해외 진흥농장 사례인데요. 이건 네덜란드의 파라다이스 케어팜입니다. 네덜란드에는 치유농장이 천여 개 정도 있고요. 유럽 전역에 한 3천여 개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네덜란드는 의료와 함께 통합이 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 케어팜은 주 이용국 대상이 치매 노인과 자폐 어린이들, 이러한 재활을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치매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주요 운영 시간은 9시부터 시작해서 한 4시 반까지 운영이 됩니다. 9시에 이분 대상자들을 이 농원으로 모시고 와서 농원에서 식사도 준비하고 농사도 조금 지어보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저 식사 마치고 또 운동도 하고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가 집에 가는 시간, 그러니까 가는 시간이 4시 반 정도. 딱 제가 작년에 요양보호사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제가 주간보호센터에 가는 시간이 한 9시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9시부터 시작해서 4시 반까지 그 보호센터에 있는데, 우리나라 치매 노인들은 주간보호센터에 9시 반에, 9시에 출근을 해서 9시에 가셔서 잠시 앉아 계시다가, 운동을 또 잠깐 하다가 밥을 먹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는 간단한 만들기 프로그램 하나 하시고 식사를 하시고 집에 가는 그런 형태라면은 외국의 치유농장은 와서 동물도 만져보고 농업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식사 준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유기농 농산물도 생산을 하고 그래서 이 농장에서는 이 대상자들이 생산한 농산물,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농장을 이용하는 비용은 정부가 부담은 농장으로 바로 부담을 하고요. 이용자들은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이용하는 대상자들은 여기 와서 회복을 하고 힐링을 하고 갈수 있고 그리고 이 농장은 이용료를 받아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에이크 후버 케어팜이라고 해서 역시나 여기도 네덜란드입니다. 이 농장은 축산업이 주로 되었었어요. 그래서 유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농장으로 시작을 했는데 케어팜까지 치유농장까지 같이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 대상이 일반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이기도 한 사회적 약자가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참여하시는 분들은 작은 밭에서 농업 활동도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휴식 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경험을 하시고 또 집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 농장은 유제품이 많다 보니까 유제품 가공하는 이런 판매 수익까지 함께 얻을 수 있고요. 이용료는 한 60%는 지원을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농장에서 생산한 이런 수확물들을 또는 가공품들을 판매하는 수입으로 이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에이크 후버 케어팜인데요. 보시면은 대상자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농사를 지으시기도 하고 또 운동이나 이런 프로그램도 있어서 이 농장에 방문해서 나갈 때까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을 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농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모든 신체를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적용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농산물로 만든 음식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그런 보건에 대한 비용들이 확줄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죠. 케어팜은 치유농장은 사례는 이렇고요. 이거는 독일의 클라인가르텐이라고 해서 독일의 작은 정원입니다. 치유 정원이라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독일은 정부에서 한 작은 100평 이하의 소규모 농장들을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일반인들에게 분양을 하면 일반인들은 이 분양 조건에 있어서 30% 정도는 이 100평 안 되는 작은 공간에서
30% 정도는 농사를 지어요. 직접 텃밭을 가꾸거나 농작물을 가꾸고 또 30%는 공간, 쉴수 있는 공간 또는 창고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30%는 아름답게 가꾸거나 또 여러 가지 꽃들을 키운다든가 아니면 조형물을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이렇게 작은 규모의 농장이지만은 내가 쉴수 있는 공간도 되고 농작물도 직접 수확을 할수 있고 그리고 또 외부인들에게 내 농장의 아름다움을 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는 클라인 가르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에서 1년에 한 이용 비용은 1년에 한 5, 60만 원 정도 되고요. 요 작은 평수에. 그렇지만 이 정부에서 분양을 하고 있고 독일 전역에 130만 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양을 받기 위해서 줄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만약에 이 규약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면은 여기서 또 탈락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다음 대기자가 이 클라인가르텐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그래서 정부 주도형 작은 정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연구 결과에는 클라인가르텐이 운영이 독일의 인구의 절반을 행복하게 한다.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독일에서는 한 20명 중에 인구 20명 중에 한명 정도가 이 클라인가르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시면 수도 같은 게 농약 같은 것도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친환경적으로 생산을 해서 자기가 판매도 하고 자기가 직접 먹기도 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그러한 공간이라고 할수 있고 치유 공간, 치유 농장과도 맥락이 비슷해서 제가 자료를 여기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해외에서는 사례는 치유 농장이 또는 치유 공간이 국가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치유 농업을 활성화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되고 있고 대상자들에게 또 지원도 많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효과도 있고 만족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보건 비용이 축소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치유 농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치유에 대해서 여러 기관들이 치유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산림청은 산림치유라는 이름으로 해수부는 해양치유, 그리고 환경부는 환경치유, 문체부는 웰니스관광, 복지부는 통합의학, 그리고 농촌진흥청은 치유농업. 이렇게 제가 6개의 기관에서 하고 있는 치유 사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6개의 기관 모두 공통적으로 나오는 부분은 자연을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치유에. 앞서서 복지부의 통합의학은 뭐냐 하면은 서양에 있는 전통적인 그런 의학이 아니라 민간요법이라든가 또는 음식을 먹어서 개선한다든가 또는 그런 어떤 건강 운동을 한다든가 그런 요법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6개의 기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치유는 모두 자연을 활용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이 자연을 적절하게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치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지 그러한 기관들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산림청에서 하고 있는 산림치유를 살펴보시면요. 산림치유는 숲이 가지고 있는, 산림이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다양하게 작용해서 인체의 면역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산림치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치료 행위가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고 면역을 높이는 활동, 치유 활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주로 산림치유의 요소로 살펴보시면은 피톤치드, 항균성 물질이라고 하죠. 나무에서는 피톤치드가 뿜어져 나오잖아요.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상록수라든가 보시면은 침엽수 이런 데 보면은 피톤치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하죠. 그래서 수종에 따라서는 피톤치드가 나와서 항균성 물질이 나와서 치유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소리, 물소리, 뭐 바람소리, 새소리 등 소리 그리고 햇볕. 이러한 산림의 경관, 뭐 햇빛, 피톤치드 음이온, 그리고
더운 여름에는 또 서늘한 습도가 또 제공이 되죠. 그리고 습도, 소리 이런 것들이 인체에 반응해서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산림치유라고 합니다. 국립산림치유원이라고 경북 영주에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방이 있고 숲속에 각각의 휴양림처럼 조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방문하면은 우측 하단 저 사진처럼 둘레길을 활용한다든지 또는 휴식, 명상을 한다든지 그러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외부로 뭐 1박 2일로 여행을 떠난다 하면은 자연경관이 좋은 곳으로 주로 가게 되고 숙소도 그런 곳으로 잡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산림치유원이라든가 또는 휴양림 이런 데 잡아놓으면은 이 자체로도 힐링이 되지만 그 공간에 갔을 때, 그 지역에 갔을 때 다양한 치유 농장과도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치유는 산림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국립산림치유원이 영주에 있으니까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관 해수부에서 운영하는 치유를 잠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해양치유는 해양이 가지고 있는 바다가 가지고 있는 갯벌, 머드축제라고 하죠. 갯벌, 소금, 해조류, 굴, 바다 경관 등을 치유에 활용하는 요법인데요. 보시면은 완도에 지금 해양치유센터가 개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사실 이런 게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치유를 각각의 기관에서 많이 치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지 않는 건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도의 해양치유센터가 이렇게 개관이 되어서 해수물을 가지고 목욕을 한다든지 또는 명상 그리고 각종 해조류들을 이용한 치유 프로그램이 16개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도 홍보가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 있어서 함께 연계를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관에서 운영하는 치유 프로그램 중에 세 번째로 이제 치유 농장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운영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치유 농업인데 치유 농장은 우리나라에 현재까지 한 6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유럽에는 한 3,000개 정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는 현재까지 600여 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운영되는 형태라든가 내용 면에서는 유럽을 따라갈 수가 없겠죠. 외국을. 우리나라는 그저 교육농장이나 체험농장처럼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정부의 목표는 치유농장을 한 3,000개 정도로 확대를 시키고 프로그램을 내실화시키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포털 사이트가 있습니다. 오이소라고. 오이소, 115 오이소 오세요 할때 오이소인데요. 오이소에 들어가 보시면은 농업 경북 농촌 체험 관광 통합 포털 사이트입니다. 오이소가. 여기 보시면 여행 스케치 안에 촌스타그램. 요 안에 보시면 경상북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유 농장들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아직 여기 올라가지 않은 농장들도 많이 있지만 주로 제가 메인 화면에 보시면은 다양하게 상주의 송곳니 마을, 예를 들어서 뭐 의상의 지당들 잘 운영되고 있는 농장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더 눌러 보시고요. 저는 국내 치유 농업 사례를 네 군데를 제가 지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한 군데는 경산이고요. 나머지 세 곳은 경주시의 사례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뜨락이라고 해서 여기 하단에 보시면 있는데, 보시기 전에 제가 치유 농장에 대해서, 국내 사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경산의 뜨락, 경산에 있는 뜨락과 경주 힐링 마을, 그리고 경주 구토란, 경주 유럽을 이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뜨락,
경산에 있습니다. 지유농장, 교육농장도 되는데요. 대표님께 제가 이 양해를 구하고 자료들을 받았습니다. 2011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습니다. 원예치료센터로 운영을 하셨고, 지금 23년이니까 한 13년 정도 잘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 2018년에 돌봄농장, 치유농장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계시고, 주로 대상자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되긴 하는데, 주로 뭐 어린이, 아동, 청소년 또는 장애인, 노인,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이 뜨락치유농장은 운영 프로그램을 한 대상을 장기적으로 다회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도 다양하게 길게 프로그램 운영해서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그런 농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주 체험 프로그램은 원예를 통한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농장 자원을 활용하는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활 프로그램은 지체 장애인이나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상담 프로그램은 정신장애, 중독, 뭐 ADHD, 아동 심리 상담, 예방 프로그램은 치매나 중독자, 그다음에 아동 청소년의 정신 정서장애 그리고 일반인들의 예방 프로그램까지 있었고요. 교육 프로그램은 상담 교사들 있죠. 아이들을 상담하는 교사들을 직무 교육을 하기도 하고 교사 특수 교사들 그리고 농촌 교육 농장을 운영하는 교사들의 직무 연수, 복지 교사들 직무 연수 이렇게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다음 사례로 경주 힐링 마을입니다. 경주 힐링 마을은 2018년에 경상북도 치유농장 육성 사업에 공모를 하셔서 사업비를 받으셨습니다. 총한 3억 정도 받으셨는데, 이 사업비를 받으셔서 힐링마을 건물을 지으시고, 그리고 뭐 혈압 측정기라든가 이러한 기구들을 놓으시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농장이 치유농장 사업을 받으셨을 때는 2018년, 19년인데, 그때 19년에 코로나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은 하신지는 몇 년이 되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는 정말 이 목농장에 문을 좀 닫아 놓으셨다가 지금 운영하셔서 조금 어려운 상황은 있는데 이 농장은 주로 음식 체험으로 두부 만들기 그리고 비빔밥 체험 이렇게 음식 체험을 하고요. 그리고 도토리묵 만들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농장 자체가 산 턱에 있다 보니까 뭐 도토리 수확 체험 같은 것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주로 음식 체험과 숙박 체험, 기 체험, 명상 체험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림 우측 하단 그림처럼 뭐 산에다가 산중턱에다가 그냥 의자를 놓고 거기서 휴식을 할수 있다던가 아니면은 꽃밭을 조성해 놓고 산책을 하는 그러한 일반적인 치유농장이 갖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다음으로 경주시 구토란이라는 치유농장입니다. 구토란이 구자가 옛날 뭐 또랑 연못 작은 연못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분은 한옥 펜션처럼 한옥에 숙소를 가지고 계십니다. 가지고 계신 분이 치유농업 사업을 받으셨어요. 농장 사업을. 그래서 운영을 하시는데 이 숙박 시설은 별도로 본인이 숙박업을 가지고 계시고 치유농업으로는 치유농장 사업으로는 건물을 하나 지으시고 그리고 이분은 도자기 체험을 하십니다. 흙을 가지고 도자기 빚는 도자기 체험 그리고 연밭이 있어서 연잎을 수확을 해서 연잎차 마시기 그리고 녹차밭이 옆에 조성이 되어 있어서 녹차 체험 이런 체험들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녹차를 따고 있는 그런 체험도 있고요. 차 다도 체험도 있고, 뭐, 팜파티도 하시기도 하고, 도자기 체험. 도자기 체험은 1회 체험은 비용이 재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한 8만 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문하셔서 차도 마시고 도자기 체험을 하는데, 현재 지역 주민들,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들께서 방문하셔서 체험으로 도자기를 만드시고 전시회까지
3개월 정도 도자기를 만드시고 전시회를 곧 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연세 드신 할머니들은 좀 삶이 무의미하신 분도 있으시고 특정한 목적이 없이 그냥 살아가시다가 이렇게 도자기를 직접 자기 손으로 도자기를 빚고 전시회를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너무너무 이 삶의 의미를 되찾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이러한 내용이 바로 지은웅업의 본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해서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보람과 행복을 느끼시는. 그래서 이 구토란도 일회성 체험으로 도자기 빚는 것 자체가 일회성 체험으로 무리가 있다 보니까 다회성 체험으로 이루어져 있고 근데 비용이 조금 발생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미리 인지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경주 지은농장 사례 중에서 유로빌 지은농장입니다. 유로빌 이 지은농장도 기존에 대표님께서 숙박 시설을 운영을 하셨어요. 숙박 시설을 별도로 우측 좌측에 보시면 좌측 그림 보시면 좌측 상단 쪽에는 전부 숙박 시설입니다. 펜션처럼. 그런데 이 우측에는 농지가 될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에 지은농장 사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은농장 한그 전체 비용은 5억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시던데 자부담은 1억 정도 들었는데 거기에서 하우스를 연동형 하우스, 4연동 하우스를 크게 지으셨어요. 하우스가 굉장히 크게 지으시고 그다음에 그 하우스 안에는 10여 가지 이상의 열대 작물들 커피를 포함해서 열대장 파파야라던가 구아바 뭐 파인애플 이런 열대 작물들을 기르고 계셨어요. 그리고 뭐 여기에서는 숙박은 별도로 숙박 시설에서 하시고 체험은 그 하우스나 게르 같이 장식된 곳에서 체험을 하시는데 주 체험은 커피 체험. 그러니까 커피 직접 커피 나무에서 커피 콩을 수확을 해서 직접 이렇게 볶는 것까지 로스팅까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런 프로그램보다는 농장을 방문해서 농업 현장을 다 교육을 받고 그리고 커피라든가 파파야 화분 하나 심어가는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체험 비용은 한 3만 원 정도, 2시간 정도 소요가 되고 농장 프로그램에서 농장에서 설명을 듣고 커피, 파파야 등 아열대 농작물 하나 화분에 심어가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피자 만들기,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열대 과일을 활용한 피자 만들기라든가 열대 과일 차 만들기, 그리고 유럽일에서는 또 축산물을 경주 천연한우 같은 축산물로 소시지 만들기 체험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팜 시설 체험 및 교육이라고 해서 자동 개폐되고 자동 온습도가 조절되는 이러한 하우스 속에서 직접 교육도 받고 그리고 수학 체험 같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로 숙박형 체험이 많기 때문에 이 농장뿐만이 아니라 지역의 어떤 관광지라든가 지역의 다른 지역농장과 연계해서 할수 있는 프로그램 그래서 1박 2일, 뭐 2박 3일, 3박 4일 이러한 코스들 이런 코스들이 있습니다. 제가 경상북도 지우농장 뜨락 그리고 경주의 지우농장 힐링 마을 그리고 구토란 유럽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각각 농장들마다 어떤 특색이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우농장을 지금 운영을 하실 분들은 이러한 특색 각 다양한 독특한 내 농장만의 독특한 특색이 있는 농장을 만들어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은 역시나 어디 가서든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농장의 특성을 가지고 내 농장에 적합하지만 다른 농장과 차별화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만이 외부 대상자들을 끌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원농장들, 지금 경주에 운영되고 있는 3개의 지원농장들은 많은 외부의 공무원들이라든가 다양한 대상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다양한 기관에서 방문하는 내용은 보시면 농장 앞으로 본인의 농장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본인 지자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이 농장은 어떠한 내용들을 벤치마킹 할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유 농장은
이미 국내에도 600개 정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지겠지만은 나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진은 치유 농장은 아니고요. 경주시가 진흥청에서 사업을 받은 치유 마을입니다. 개인 농장은 개인이 운영한다면 마을은 하나의 군락이 되어서 다양한 방문했을 경우에 다양한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경주의 내남면의 안심 치유 마을이라고 해서 2020년에 사업을 받으셨어요. 이 마을 전체에서 사업을 받으셔가지고 마을에서 둘레길도 조성을 하고 그리고 다양한 휴식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주로 몇몇 농가분들이 이 치유 농장을 운영을 하시는데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요렇게 그 꽃차 체험을 하시는 곳이 있죠. 여기는 토부하르라는 개인 카페입니다. 카페이면서 치유 농업도 같이 활용을 하고 계시는데 이 굉장히 넓은 한 50명, 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카페 공간에서 꽃차를 만들고 꽃차 음료를 시음을 하고 우측 상단 사진처럼 코사지 꽃 티백을 만들기도 하고요. 이 여기에서 만든 꽃들은 전부 식용 가능한 꽃들로 이렇게 티백 만드는 체험. 그리고 다른 이 토부하르라는 공간 외에 다른 곳에서는 목공을 하시는 곳에서는 목침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체험도 하고요. 그리고 또 도자기 체험. 그러니까 이 마을에 한번 방문을 하게 되면은 숙박도 이 마을 안에 민박이나 펜션이 있어서 숙박도 하면서 다양한 각각의 치유를 프로그램을 맛볼 수 있고요. 또 여기는 미나 하시는 분도 있으셔서 또 미나가 취미이신 분들은 미나를 체험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마을이 조성되면은 그 안에는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서 방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사실 치유 마을은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들은 있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을 해보니까 농장 간에도 이 소통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방문하는 어떤 차량이 왔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한꺼번에 다 체험을 할수 있어야 되는데, 농가와 농가 사이에 이동 거리가 좀 있어서 좀 접근이 좀 불편하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유 마을을 이 선정을 하려면은 굉장히 접근성까지 다, 그리고 농가 간의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다 따져서 선정을 해야 될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경주에는 이렇게 치유 마을이 있어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치유 카페입니다. 치유 농업 공간 중에서 치유 카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페는 커피를 마시거나 음료를 마시면서 사람들과 소통하는 그런 공간인데요. 치유 카페는 목적이 치유입니다. 그리고 카페라고 해서 뭐 커피를 마시고 음료를 마시는 공간이 아니라 치유 음식을 먹으면서 회복해가는 그런 개념의 카페입니다. 경주시 사례고요. 역시나 작년에 치유 카페 사업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받으셔서 요 공간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작년에 하셨는데 장담이라고 해서 이름에서도 조금 풍겨나듯이 장, 된장이라든가 고추장, 이런 간장, 이런 장을 활용해서 치유 음식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특히나 음식에 대한 그 조예가 깊으셔서 다양하게 장을 활용한 다양한 음식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방문하시는 분들은 음식 체험이 추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밖에 뭐 다양한 운영 사례들인데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는데, 뭐 진흥청에서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원예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보니까 공감 능력이 올라가고 정서 지능도 올라가고 대신에 공격성은 낮아지더라. 그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독거노인이나 청소년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유농장 조성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는데 효과가 많이 좋았다. 그다음 밀양시에서는 뭐 일반인을 대상으로 치유농업 자원 아카데미를 개설해서 여기서 좋은
효과를 보았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관별로 다양하게 진흥호흡 관련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 경주신흥호흡기술센터에서도 농업대학 4년, 1년 과정으로 치유농업 과정을 개설할 예정에 있고요. 지자체별로 다양한 치유농업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직접 운영을 해나가는 그런 사례들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이런 치유농업에 대한 이런 운영에 대한 그런 확대는 계속 한동안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보이고요. 치유농장이라든가 치유농업 전문 인력까지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